소리가 전부 나는데 이 중에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고 합성 다이아몬드가 이 안에 섞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주얼입니다.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것을 다이아몬드 셀렉터, 다이아몬드 테스트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 테스트기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 종류의 다이아몬드 테스트기가 불안할 수 있다입니다. 이걸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만약에 다이아몬드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반지 옆에 스브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이 테스트기로도 이게 찍으면 간단하게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 합성 다이아몬드가 시장에 나오면서 아, 요 셀렉터, 요 테스트기로는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샘플로 만들어 놓은 이곳에 합성 다이아몬드와 천연 다이아몬드가 섞여 있거든요. 제가 찍어 볼게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소리가 났죠? 가운데 소리가 나고 이거 소리가 나고요. 이 친구도 소리가 나고 소리가 전부 나죠? 전부 나는데 이 중에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고 합성 다이아몬드가 이 안에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테스트기로 했을 때 이렇게 구분이 가나요? 불안하죠? 이 테스트기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확인하신 분들은 합성 다이아몬드가 섞여 있던 천연 다이아몬드였던 똑같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 더 진화된 다이아몬드 테스트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기계는 GIA에서 직접 제작한 ID100이라고 하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합성 다이아몬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장치인데요. 아주 방법이 심플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여기 한번 보세요. 다 한번 찍어볼게요. 천연 다이아몬드는 패스라고 하는 신호음이 나오고 합성 다이아몬드 아니면 큐빅, 모이사나이트, 다이아몬드 유사석 등등등은 리퍼라는 신호를 주면서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요 친구 패스라고 나오고요. 작은 스톤, 리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큰 스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오죠. 또 큰 친구가 있죠. 요 친구도 한번 볼까요? 이 친구도 요 테스트기로 했을 때 아주 강력하게 다이아몬드라고 신호가 떴는데요. 이 GIA ID100으로 검사를 해보면 가장 큰 스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그 아래 있는 스톤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이 친구는 합성 다이아몬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 셀렉터로는 아무리 소리를 찍어도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 ID100이라고 하는 이 장치는 보기도 어렵고 갖고 있지 않죠. 보통의 경우는 이 테스트기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친구를 100% 신뢰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몇 억 넘는 다이아몬드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보석 감정원에서 천연 다이아몬드가 맞다라는 보석 감별서를 이렇게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다 모두 천연 다이아몬드가 맞다. 커플링 보이시죠? 작은 다이아몬드도 전문 보석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모든 스톤들 천연 다이아몬드가 맞다 라고 확인을 받고 손님들께 보내드립니다. GI 감정서처럼 번호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작업이 필요 없어요. 매장에 오셔서 번호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적어도 이렇게 전문 보석 감정원의 보석 감별서 하나 정도는 함께 받으셔야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천연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면서 합성 다이아몬드를 고의적으로 섞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매우 작은 스브 다이아몬드, 멜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작하는 공방에서 실수로 아주 작은 0.9mm 다이아몬드 한 피스 정도가 섞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감정서에 이렇게 번호가 쓰여 있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실 때는 전문 보석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천연 다이아몬드가 맞다라고 확인한 보석 감별서를 함께 받으시면 안심하시고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